예, 총등 2년차 과정 이적 커리큘럼 그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계열입니다. 그리고 14세 전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진로가 총등 1, 2년차는 20계열과 자연계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이 화면은 20계열의 커리큘럼, 자연계열은 조금 달라요. 자, 20계열을 진로로 선택한 경우에 일단 인문학 부분은 대학 신입생 수준의 인문학적 내용들, 강좌들 준비를 했습니다. 다 영어로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이 나이대라고 한다면 유치원부터 해서 영어로 공부한 지가 벌써 8년 차쯤 됐잖아요. 9년 차죠 이제. 아닌가? 10년 차군요. 영어를 접한 지 10년 차가 됐으니까 영어로 진행되는 어떤 프로들, TV 프로나 영화나 이런 걸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구조에서 영어 문법 수업인 고3 영어 수준의 영어 강좌들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학 과목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미국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수학 과목들 추가를 해뒀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여기 있는 과목들을 몽땅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과목들을 취사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등 2년차에 들어서 총등 1년차와 달라진 점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다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관련된 과목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이 무슨 지금 머신러닝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 그냥 20계열 학습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20대학을 공부할 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시기라서 모든 20계열 학습자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부분, 코딩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들어있죠. 루아라고 하는 생소한,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언어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거의 우리 현업 개발자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죠? 이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윈도우나 이런 운영체제를 만들거나 할 때 쓰이는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언어들은 다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쓰이는 언어죠. 언어들도 용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중등 2년차에 접어들어서는 거의 현업 수준의 코딩 과목들, 현업 수준의 코딩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항공기나 차량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런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이 쓰이는 도구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중등 2년차에 들어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이게 이상한데 지금 오용되고 있어서 문제지 기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걸 무슨 이상한 뭐 암호화폐 뭐 투자 투기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등을 학습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원리, 동작 메커니즘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쓰리엄은 그냥 뺄까 어쩔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블록체인 기술 강의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굳이 이 쓰리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고교 수준입니다. 고교 수준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공부했습니다. 이게 중등 2년차이고 중등 2년차를 마지막으로 중등 3년차에서는 다시 20공학 계열이 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중등 3년차 과정은 어떻게 진행 코스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